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두 번째를 보게 되네요. 오늘 여기 부양란 농원에서 기자랑 인터뷰하고 세팅되었던 거 오늘 이렇게 한번 더쭉 한번 또 한번 더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요 경남일보하고 영상 기자 취재를 해가지고 갔다 오면서 영상을 담은 건데 하나하나 있으면 그 꽃들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하루 힘들었습니다. 참, 이 농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취재 오신 기자들, 또 다 일일이 다 면담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일과가 지나가고, 이제 지금 기자님들, 오늘 프로그램 참여해 주셨던 분들 다 이제 배웅해 드리고, 혼자 또 제가 여기 뒷길에 앉아가지고, 이 영상을 담아 봅니다. 고추석국이고, 고추석국, 저 위로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석국을 만발을 해고, 불임을, 아는스몸, 그죠? 슈퍼붐하고, 두진, 여러 가지 많이 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여기 오셨던 분, 오늘도,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지만은, 오늘 더저 멀리 김해 장유하고, 광양, 저런데 멀리서, 오늘, 또, 저희들을, 협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모든 걸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나머지, 오늘 했던 거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무의정이에요. 이게 큰 대주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마 국내 나눈에도 이력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렇게 큰 대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요렇게 길러 왔던 건데 이번에 아마 분촉을 해가지고 두화분을 만들 것 같아요. 자, 위에서 곧 이제 또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르덕삼이고요. 덴시프로름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고 아네스몬 슈퍼붐이에요. 슈퍼붐은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저희들이 개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쭉 보시면은 달라질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협찬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거 우리 저희 아시죠? 협찬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안셉스가 아니고 이 종려나피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해주신 분들도 이 정확한 이 명칭 이름을 모르고 있네요. 고지석국이고 멋있죠? 풀첼럼 티포예요. 풀첼럼 티포고 맥시마 어마어마하게 큰 대주죠. 그죠? 예, 쭉 이쪽으로 보시면은 꽃이 너무너무 막 향이 여기까지 떠지는 아직도 조금 있으면은 뭐또 아니었습니까? 그 계속 꽃이 필것 같아요. 필것 같고 지금 우리 슈퍼붐을 이래가지고 길이를 마디를 쭉 쉬어가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1m 한20 정도 있습니다. 그20 정도 쭉 해가지고, 꽃들 달았는데, 이 아이가 꽃들면 제가 제일 그 중에서 선별 개체를 해가지고, 제일 꽃들, 예쁜 꽃들이라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조만간 기다려 주시면은 멋진 꽃이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거예요. 오늘 부르고, 쭉 보시면 받으시고, 예쁘죠? 에드워드입니다. 부양에 워크데나 이래가지고 발벌을 키운 걸 보시면은,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신화를 키운다고 살이 빠져서 그러는데, 원래 요 정도 된 발브는, 계란 크기보다 더 크죠. 오리알 정도로 그 발브를 키운 거예요. 요것도 보시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발브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으로 깊이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한참 이제 신화를 키우고, 신화를 키우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아니겠습니까? 큰 대주가 되겠죠. 이 아이가 라피스 루즈 2입니다. 쭉, 한번 더, 이래가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이래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6,8이시고요. 맥시멈입니다. 불질럼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래 가지고 기자랑 취재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래가 꾸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드릴까 봅니다. 한개 하나하나에 띄엄띄엄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이래 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이래 가지고 혼돈스럽고 이렇게 한목에 못아 가지고 이렇게 꽃 올리는 것도 괜찮죠. 요리 오늘 휴일인데 또 여러 오신 분들이 다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수고해 주시는데 그분들한테 다 감사하고 유튜브 이런 동영상을 공유하시는 분 오늘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오늘 편안한 주일 되시고 또 내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서 화이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